구름긴 하늘에. 이것도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되게 많이 불러요. 기타 치면서 있잖아요. 이거랑 나나나나. 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잘생기고 머리도 막 가발 같은 걸 써서 뭐 뭐야 저긴 저 남자가 단발머리를 해도 되나 막 이럴 정도로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발라드 장르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랑, 아픔, 이별 이런 노래 좋아해갖고 우울한 노래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은 것 같아서 그런 발라드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되게 트로트에 빠져 살아가지고 네, 트로트 노래 중에 이제 이명웅 씨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은. 네, 이제 북한에선 본 적이 없고 이제 한국에서 뉴스로 다 이제 보내줬잖아요. 그때 봤는데 이게 북한에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랍더라고요. 그 뒤로 막 어떤 사람이 야, 이선이 노래 북한 교과서 실렸대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유명했나 보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실릴 수가 없어요. 네. 와 진짜 근데 솔직히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 공연 장면 보내줬을 때 박수 칠 때 레드벨벳 노래 끝났을 때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전 교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여러분이 좋다고 해도 확 이렇게 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반동 취급받기도 하고 자본주의 항색바람에 물들었다고 이제 비판당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좋아요. 그럼 숨기고 이걸 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아, 저 사람들 다 숨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 탑5를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바로 동방신기예요. 제가 한 13살? 그때 동방신기의 풍선 있잖아요.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이거를 제일 먼저 접했었어요. 근데 뮤비로 접했어가지고 와 저 잘생긴 오빠들은 뭐야? 근데 왜 단발머리를 했어?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와 진짜 새로웠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노래가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휴대폰 벨소리를 하고 다닐 만큼 되게 인기였어요. 학교 갈 때는 무음으로 하고요. 집으로 오면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네 이거 켜도 돼요. 근데 솔직히 북한에서는 아이돌이나 배우에 대한 덕질 이런 게 없어요. 한국에서 좀 놀랐던 문화 중 하나가 이제 아이돌 막 이렇게 사생팬 막 그리고 덕질하고 막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북한에서 그냥 아, 아이돌 좋다. 아우 저 오빠 너무 잘생겼다. 나 저런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요 정도까지지 막 덕질하고 그런 건 없어요. 직접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바닷가에 USB를 챙겨서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USB 안에는 이제 한국 노래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근무하는 군인이 있는데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걸 뺏어 갔어요. 그 USB를. 그래서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이걸로 자기가 문제를 삼겠대요. 돈 얼마 주면 가만히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중국 돈 100위안 정도를 주고 그 USB를 찾아오긴 했었는데 솔직히 걸리면 엄중한 경우에는 총살이지만요. 그냥 간대한 경우에는 그냥 감옥살이 조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 주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북한은 이제 공개 처형 이런 게 늘 일상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처형장에 가면 저 사람 이제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국 노래 듣다가 총살을 당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듣고 보고 자랐어요. 두 번째는요 방탄소년단인데요. 제가 있을 때는 솔직히 방탄소년단이 그렇게까지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은 막 방탄소년단 노래를 이어폰으로 막 방탄 노래 막 빗장 눈물 막 흥얼거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방탄 노래는 잘 못 들어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 쏘쏘였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방탄소년단의 열풍이 진짜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저는 또 방탄소년단을 북한 사람이 만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에 조선소년단이 있잖아요. 그 붉은 넥타이 메고 다니는 친구들. 근데 방탄소년단이잖아요. 북한 사람이 만들었나? 이럴 정도로 되게 의심을 했었어요. 페이크러브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때 그 핑크색 앨범 그때 발매했던 노래잖아요. 핑크색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라 엄청 좋아해요. 그 정도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북한 뉴스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 내에서는 자기네가 좋으면 일단 인기 있는 거니까 지금은 엄청 근데 방탄소년단이랑 레드벨벳이 인기 있다고 작년에 온 친구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레드벨벳이랑 방탄소년단이 제일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 바로 윤도현인데요. 와 말도 안 돼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북한했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구름 낀 하늘에 왠지 네가 살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되게 많이 불러줬어요. 기타 치면서 있잖아요. 이거랑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나비인가 그 노래. 와 진짜 명곡이었어요. 이승철 다음으로 윤도현이 그냥 진짜 북한의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인기 많았어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윤도현이 평양에서 공연했던 거 몰랐었어요. 윤도현은 저 되게 어릴 때 알았어요. 12살? 13살 그때 알았어요. 되게 어릴 때 이제 막 연애에 대한 새싹이 틀 때 이제 남자애들이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막 구름 낀 하늘에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와 이거 누구 노래야 이러니까 윤도현 밴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러면서 엄청나게 자주 들었었어요.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락밴드 이런 걸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락밴드 하면 노래 부르는 가수밖에 모르거든요. 아 가수 하면 뒤에는 반주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 밴드의 존재를 몰라요. 그냥 얘가 원 가수고 옆에는 그냥 반주 음악단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중창조? 그냥 이제 음악회 할 때 그냥 중창조가 나와서 이제 뭐 달린다 달려나가자 백마 달려나간다 이런 북한 노래로 되게 많이 해요. 당연히 많아지죠. 왜냐면 그 음원이 북한 내 주민들한테 이제 USB로 퍼져나가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인지가 엄청 올라가죠. 4번요 바로 레드벨벳인데요. 와 진짜 빨간맛 엄청난 여파였죠. 근데 북한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레드벨벳 그 공연 장면이 북한 내에서는 로카 실황으로 내보낼 때 잘라서 내보냈다고 하던데 이거를 이제 몰래 또 제작한 사람이 있대요. 북한 주민들한테 확 퍼뜨린 거예요. 빨간맛이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레드벨벳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남북 공연 봄이 온다를 하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빨간맛밖에 모르네요. 아이돌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전 BTS랑 막 트와이스 그리고 블랙핑크. 좀 놀랐던 게 이제 북한에서는 안 내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아무래도 짧은 치마 의상이 조금 또 그렇잖아요. 한국이랑 북한이 의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안 내보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보면 또 북한 주민들이 따라하니까. 북한의 걸그룹 있죠. 모란봉악단. 우린 무엇도 두렵지 않아. 모란봉악단이 북한 최고의 걸그룹이죠. 그래서 모란봉악단도 지금 많이 다 짧은 치마 입고 나오고 막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입히긴 하는데 어색한 것 같아요. 조금만. 소녀시대. 와 소녀시대 진짜 좋아했어. 저 그거 다시 만난 세계. 진짜 북한 저희 소녀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그 북한 성악 발성 느낌이요 막 올라갈 때. 그래서 되게 저희가 좋아했었어요. 다섯 번째는요 바로 지코예요. 와 말해 뭐예요 정말로. 솔직히 북한 사람들이 랩을 몰라요. 빨리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저건 빨리 하는 말이다. 랩보고 하는 말이 빨리 하는 말인데요. 아마 지코 공연을 보고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지코가 평양 공연을 간다길래 좀 우아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럴 정도로 우아했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드라마를 볼 때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볼 때 말이 표준어가 너무 달라서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건 빨리 하는 말인데 더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것도 아마 삭제되지 않았을까 공연이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하긴 했었네요 이렇게? 대박. 어떻게 막 김정은 막 뒤에 사람들 뒤에 사람 봐요 막 이렇게 보고 있어. 대박. 이 사람 놀란 거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저거 무슨 노래야 막 이러고 있어. 지코가 상당히 힙하잖아요. 근데 옷도 이렇게 입고 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머리도 원래는 다 컬러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염색을 단정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던데요. 놀랍다. 빨리 하는 말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저거는 빨리 감기 했나? 너무 빨리 쏘아붙이니까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코 노래 중에 저 그거 사람인가? 사람? 그 노래 되게 좋아했고 요즘은 이제 아무 노래가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노래 챌린지도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그리 다운돼 있어 따라라라라라라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즘 이런 게 유행. 까먹었어요.
저는 조금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막 여자친구 노래라든지 여자친구 걸그룹 노래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트와이스도 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새 출발하는데 기운이 되게 가해지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 탑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돌이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고 북한에서는 노래로만 듣고 보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루빨리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